엄마. 여러분들 집에 갖고 왔는데 너무 이쁜데 진짜 내 취향인데 자신이 없네. 7년짜리 사용한 분 거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얼룩지고, 물론 내가 관리 잘하면 되는데 제가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고, 여기 영상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매장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제 상태 나은 걸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얼룩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래 이거 검은색 이거 있죠? 보이죠? 이거 검은색 이게 또 있어. 그러니까 예민하면 이걸 들기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참다니까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게 참이 600불인데 안 살 수가 없었어. 너무 이뻐. 근데 너무 이쁜데 이게 나한테 맞는 아이인가 또 모르겠어. 아, 이게 내가 관리를 못할 것 같아. 나는 오래오래 쓸 거고 막 들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샤넬백보다 더 모셔야 되는 느낌 같은 거야 이게.
로션 묻은 거 하면은 로션 바르고 바로 잡으면 이게 또 난리가 난대요. 물 한두 방울도 안 된대요. 어떤 분들 얘기 말하니까 청바지나 옷에도 이게 다 그렇게 묻는데 위험이 된대. 근데 제가 방수랑 UV 차단 그 스프레이를 샀거든요. 배송 중인데 그거 뿌리면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뿌리다가 잘못된 사람도 있고 오늘 저기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스프레이 자체도 물이기 때문에 너무 떡지게 스프레이하면은 군데군데군데 이렇게 스팟이 나온대. 안 뿌리는 게 좋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데 전또이 색깔이 좋아서. 저 지금 밤 11시인데 아직도 이거를 내일 바꾸러 가냐. 에삐라는 걸로 바꾸러 가냐. 처음에 그 매장에 있는 게 검은색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비교 끝에 이걸 산 건데, 왜냐면 검은색이 집에 가방이 많아서 지미츠도 있고 샤넬도 있고 검은색이 있어서 그 사이즈 사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이거 색다르니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쁘네. 바꾸기가 싫어. 이쁘지 않아요? 아 너무 바꾸기가 싫으네. 근데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미치시겠네. 이 UV 차단하고 이물그 방수 뿌려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괜찮을까?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네. 어떡하지 여러분? 미치겠네. 어떡해요? 밤못 자고 또 고민한다 이거. 아이씨. 매장에 다시 왔는데 사러고 왔어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레드보다 이게 훨씬 이쁜. 미쳤어 이거. 너무 이쁜 거. 아, 야. 짜잔, 배송이 왔어요. 루이비통 매장에서 흰색이 제가 봤던 게 약간 조금 하자가 있어서 새 걸로 주문을 했고, 이렇게 택배로 오늘 받았는데, 제가 택배로 루이비통 주문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박스가 안 오더니, 그거는 스카프여서 그런가? 이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이쁘게 오네요. 되게 괜찮죠? 이렇게. 나에게 주는 선물.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돈 벌어서 내가 주고 산, 스스로에게 사는 선물. 그래서 기프트 카드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기프트 카드고 짜잔 짜잔 이렇게 왔네요.
오. 이렇게 보면 루이비통 같지 않죠?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명품 살 때는 루이비통 같은 그런 게 원했고, 샤넬은 샤넬 같은 그런 게 원했는데, 점점 이제 데일리로 들 거를 찾다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 거. 그런 게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원래 레드를 살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레드 자체는 이뻤는데, 이 스트랩이 너무 미인데 스트랩인 거야, 이게. 너무 분홍이고 너무 빨갛고 그래서 그냥 흰색은 안 살려고 했어요. 때가 타서. 근데 실제로 흰색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때가 타지 않게 잘 메고 다녀야지 하면서 이제 흰색을 샀습니다. 요 안에 스트랩이 있을 거예요. 짜잔. 저는 이 스트랩이 이 베이지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것도 천이라서 때가 타요, 여러분. 이거 드라이클리닝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잘 써야죠, 이것도. 그리고 속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자물쇠겠죠? 자물쇠도 여러분, 제가 금색이 별로인 거예요. 금색은 또 이게 은색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후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은색이 낫다 했는데 은색으로 한 거고. 자물쇠가. 열쇠가 있겠죠, 자물쇠가 있으면. 여기 쏙, 쏙 숨겨져 있고. 이 천이 진짜 튼튼한 천이에요, 이게. 타임레스 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카오 소재인데 거기서 한번더 주름을 줘서 딱 찍은 거라서 정말 튼튼해요. 벽돌처럼 던져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때 탈까봐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매장에서 봤을 때, 요거와 요거 닿는 부분 있죠? 여기가 시커멓더라고요. 요거 닿는 부분이. 이렇게 쓸려서 그랬나 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 직원이, 그 크림으로, 그 가죽 클리너로, 제가 사진 첨부할게요. 제가 산 거. 가죽 클리너 저랑 똑같은 거 갖고 있더라고요. 구찌 매장에서 추천받았던 건데, 똑같은 그 제품으로, 이거를 면봉에 딱 이렇게 사사사사사 내 눈앞에서 하니까 진짜 그게 지워지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잘 지워져요, 때도. 근데 청바지는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요거 좀 밋밋해가지고 600불 주고선 그 체인을 샀거든요, 매장에서. 그걸 이제 달아볼 거예요. 이걸 달아주니까 확실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루이비통이란 로고는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이거는 그리고 달렸고 이런 게 그리고 소천이 좀 뻣뻣하긴 하지만 들어갈 건잘 들어가고 여기 또뭐 정품 뭔가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루이비통 뭐 어쩌고 또 뭐가 있나? 잡히네. 뭐가 있네요. 알마 어쩌고 저쩌고. 에삐 알마. 잠실 달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매장에서 산 건데 이게 세상에 600불이야. 정말 큰 마음을 주고 샀어요. 이게 600불이야. 너무 비쌌어. 근데 사실 이게 금색이고 이건 또 은색이라서 맞을까 했는데 웬걸 너무 잘 맞아. 이게 흰색이어서 아이보리여서 그런지 요 아이보리랑 맞아요. 이게 그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이게 흰색도 아니고 약간 요거 그 더스티백 있죠? 이거 루이비통 이 색깔이랑 거의 비슷해. 이 베이지가 근데 약간 요거 핑크 베이지고 요건 그냥 베이지인데 아무튼 이거랑 달아볼게요. 어떠세요? 확실히 괜찮죠? 이거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심한 것 같아. 안 넣을 수가 없었어. 진짜 600불이라서
제가 600불을 갖고 몇백 불 더 보태서 머플러를 살까? 루이비통 제가 갖고 싶은 머플러가 있는데 그게 900몇 불이거든요. 그걸 살까? 몇백 불 더 모아서 이거 살까 고민을 했고 중고로 어떻게 사볼까도 했는데 중고가 기스가 심해가지고 이 퀄리티를 좀 보장하기도 힘들고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샀어요. 안 쓸 수가 없어. 너무 이뻤어. 내 취향 너무. 그냥 들고 다녀도 이쁘고 그냥 들었을 때 요 정도 높이랑 크기 이렇게 그냥 토트백으로 들고 다니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아 진짜 힌백은 안 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이게 때가 쉽게 내가 범접할 수 있는 때 빠일 수가 있는 그런 거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은색이랑 금색이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다 또 스트랩을 매주면 스트랩에 베이지가 있기 때문에 또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이렇게 괜찮은데? 스트랩은 여기랑 여기에 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게 취향처럼 여기다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정품은 여기 이 꽃이 여기는 볼록하고 여기는 납작한 것 같아. 한쪽 면이 동그랗고 동그랗고 넓적하고 동그랗고 넓적하고 이게 정품과 가품의 차이인 것 같아. 걔네가 어떻게든 정품 가품을 표시나게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한 것 같아. 루이비통 애들이 제가 일이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이게 눈에 확 튀네. 그거 봐라. 여기가 동그랗지 자수가? 근데 여긴 딱 자른 것처럼 그래.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었네요. 이거는 스트랩을 맨 버전. 스트랩을 맨 거? 제가 그 빨간색을 안 썼던 게 이게 너무 미녀 대회에 나오는 그런 스트랩. 미스 모 이런 스트랩 같아가지고 싫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너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 너무 튀었어 그 핑크는. 이렇게 매요. 약간 골반 쪽에 온다? 요 정도 느낌? 요즘 지인들이 왜 자꾸 명품 지랄에 빠졌냐고 그러는데 아, 첫 번째로 나는 명품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로 결혼했을 때 명품 사본 적도 없고 세 번째로 애 키우고 그리고 집안일 하고 그리고 집에 뭐 갔다가 물건 사고 집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뭐 가전제품 사고 가구 사고 이러다가 나 꾸미고 나에 대해서 쓰는 걸 완전 잊어버리는 10년을 지내고 이제 40이 되니까 아 이렇게 늙을 순 없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돈을 제가 월급으로 버는 돈의 몇 퍼센트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갖다 팔면서 그리고 짬짬이 돈을 돼지저금통처럼 모으면서 모일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요. 근데 그게 참 재밌고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재밌고 즐거운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40살이 되면서 이제 갱년기가 올려나 약간 우울한 그런 게 있었는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런 기분이 싹 버려져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희생만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부터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좋아하는 거를 내 돈 주고 사는 그 느낌은 제가 20대 때 뭔가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 내가 20대 때 뭔가 직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받는 것처럼 뭔가 살아있는 뿜뿜함을 느끼게 그게 명품이건 뭐건 간에 그냥 좋아하는 거 사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죽기 전에 나쁜 거 빼고 다 해보자는 그런 거? 그래서 아무튼 재밌어요.
처음에 명품 샀을 때는 루이비통만 사려고 했는데 주변에 언니들하고 친구들이 그러죠. 그런 것만 빠지지 말라고 고루고루 써보라고. 근데 진짜 고루고루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들이 사방에 너무 많은 거여서 천천히 뭐 디자인, 명품, 브랜드, 어떤 브랜드 이런 걸 따지고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 일일이 다 눈에 봐가지고 좋아하는 거 하나하나하나 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명품 딱 어떤 브랜드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괜찮은데 사고 싶으면 얼마지? 그러면은 얼마 어느 정도 더 돈을 모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또 모으고 그런 인생의 재미가 있어서 요즘은 또 살맛이 나죠. 요즘은 그래서 우울한 거나 그런 건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들고 다니게 되고 뭐 집에만 모셔두는 게 아니니까 쓰게 되니까 돈 낭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도 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샀던 이 브랜드들이 1, 2년 유행 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명품 회사가 살아있는 한은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검은 옷에도 한번 해봤는데 정장 옷이거든요. 검은색?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다잘 맞는 것 같아요, 옷이. 그쵸? 원피스도 입어봤는데 이렇게 복잡한 패턴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방이 아주 단조로운 흰색이라서 어디도 어울리는 듯?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고. 여러분, 한번 들고 나갔는데 이게 딸랑거리니까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됐어요. 뭐, 이게 뭔데 이렇게 시커매지지? 검은 것도 아니고 금색인데? 그래서 이걸로 지워볼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조금 짜가지고 잘 지워지네. 잘 지워지는데? 환불해야 되나 했더니 잘 지워지네. 그쵸? 잘 지워지죠? 여기도 조금 있네. 이게 때가 엄청 타는구나. 근데 천이 튼튼해서 아주 잘 지워져요. 신경을 좀 쓰겠네요, 흰색이랑. 오늘 외출할 때이 니트를 입고 갔거든요? 니트를 입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박이지. 이게 쓸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와, 이거. 그래서, 그렇고. 이게 니트 입을 때는 이 스트랩을 하면 안될것 같아. 완전히 심각하네. 이걸로 뜯겨서 다행이긴 한데. 손이 가긴 하네요. 별건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 니트 입을 때는 이거 스트랩 하지 말아야겠어. 이게 스트랩이 시커머니까 메고 다닐 때 약간 부끄러웠어. 오빠, 장난 아니지? 너무 지저분해.